안녕하세요. 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자로 개통 관련된 심사 그리고 법정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오현입니다. 저는 원자로 개통 관련된 분야의 실장 그리고 국제원자력안전학교장 그리고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저는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제1회 산림정책 국민멘토단으로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께서 그 형이상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알고자 하는 욕망을 태어날 때부터 품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공부를 하는 데는 그 젊은가 또는 늙은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나이 들어서 할 때는 그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들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에 이 어려운 공부를 했을 때 주위에서는 아,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다른 하는 일도 많은데, 그렇게 그걸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치매 예방 차원이야 라는 말을 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우편을 찾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는 치매가 예방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내가 그때 결심하게 된그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저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도 대학원까지 공학 분야에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지로는 공학 또는 정직하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재미를 느끼는 데는 좀 부족지 않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주위에 동료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연 건강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 그 분야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제 생각이고 마침 우연한 기회에 자연건강학과라는 그 학과의 명칭도 마음에 들었고 더불어 전일제 수업이 아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대단한 매력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본 대학을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2017년 4월부터 산림치유지도사 1급 양성기관인 충북대학에서 130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문화대학원에서 필수과정인 본초학, 산림치유학, 한방양리학 이세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1급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력한 만큼 얻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성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교재나 해당되는 참조자료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는 보람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는 그 보람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과목이 본초학과 진단학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배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본초학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산림치유지도사 시험을 칠 때도 그 과목이 저한테는 엄청 쉬웠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산림학과를 졸업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웰빙문화대학원에 졸업한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졸업 논문으로 독립오감 중 불면증 방제에 대한 처방 및 분석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의 가장 바탕이 되는 학과가 본초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졸업할 때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초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당장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연하게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제1회 정책 국민 멘토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치유지도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일단 거기에 대한 일을 하면서 해당되는 본초나 또는 건강에 대한 어떤 강좌를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제 개인 생각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약초와 허브에 대한 통합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책으로 발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문화대학원에서 매우 흡족한 공부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기초를 다졌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줄임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줄임말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이란 이니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풀이하자면 인생 2막 초석을 다지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광디지털대학은 이니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